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북계 김정은 7차 핵실험 시 중국인 1억 명 위협 이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이 소식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정성이 임계치에 다다랐다.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 감행 시 만탑산이 붕괴되고 백두산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북한과 한국은 물론 중국 동북 삼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 주민들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는 중이다. 우선 지진이다. 잇따른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특히 6차 핵실험은 심각성을 더했다. 2017년 9월 3일 진행한 6차 핵실험의 강도는 역대 북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컸다. 미국 지질조사소가 발표한 실체파 규모 값은 6.3이다. 이날 핵실험은 8분 후 규모 4.1 지진을 유발했다. 강력한 지진파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 지방까지 크게 흔들었다. 핵실험장에서 북쪽으로 170km 떨어진 중국 지린성 옌지시 주민도 강한 지진동을 느껴 대피할 정도였다. 북한 핵실험장은 산허리에 수평갱도를 뚫은 방식이다. 평지에 수직갱도를 팔 경우 지표 함몰 흔적이 생겨 실험 여부가 쉽게 추적 가능해서다. 구소련이 카자흐스탄 대겔렌 산악지대에서 실시한 방법과 유사하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핵실험을 할 때는 룰 오브 덤, 경험적 법칙을 따르는데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풍계리 지역을 택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장 지진이 나지 않는 지역 중 하나인데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선이 편서풍 영향으로 동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면서 방사선 유출과 외부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허리 수평갱도 방식을 썼지만 산악지대에서 진행한 전례 없이 큰 핵실험은 지진 빈발을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함몰 지진이 관측된다는 점이다. 단층 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연지진과 달리 지반이 수직 방향으로 내려앉는 현상이다. 홍태경 교수는 함몰 지진은 6차 핵실험 발생 지점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5km 이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함몰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일대의 수평갱도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함몰 지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로부터 붕괴된 갱도 길이도 추산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규모 3.2 함몰 지진이 발생하려면 지표에서부터 갱도 천장에 이르기까지 750m 두께의 지반이 함몰되고 적어도 수백여 m의 갱도가 붕괴됐어야 한다면서 보통 갱도 위 수십 미터 지반이 갱도 붕괴로 함몰된 경우 수천 미터에 이르는 갱도가 붕괴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갱도 상부 지반 전체가 함몰되면 핵실험으로 갇혀있던 방사성 물질이 지표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6차 핵실험 후 나타난 만탑산 정상부의 대규모 침하, 계곡부에 집중된 산사태, 여진 등의 징후들은 현재 만탑산의 안반 상태와 향후 위험성을 알려주는 주요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만탑산은 회색불능 상태다. 만탑산은 그동안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이 단단한 화강암은 핵 폐기물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가장 좋은 암석이다. 이 교수는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진이 작성해 미 국무부에 제출한 1대 5만 축적의 지질 특성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만탑산은 화강암뿐만 아니라 여러 암석이 섞여있는 복잡한 지질이라고 했다. 산 정상부는 약 75m 두께의 현무암이 마치 뚜껑처럼 자리했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진행했던 산 우측 부근은 핵실험에 취약한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 이후 좌측 구역으로 위치를 바꿔 2차에서 6차 실험을 한 이유다. 북한 외부에서는 1차 핵실험 후 즉각적인 방사선 방출의 이유로 편마암 지질을 들기도 한다. 비교적 양호한 지질인 좌측 화강암 지대 또한 2차에서 6차 핵실험을 거치며 상당 부분 깨진 상태로 보인다. 또한 산 오른쪽 편마암과 왼쪽 화강암 경계에는 대규모 단층이 발달해 있는데 단층은 대표적인 취약대다. 실제로 6차 핵실험 이후 이 지점에서 산사태가 났다. 6차 핵실험 일주일 뒤 만탑산 지반이 침하했다는 사실은 싱가포르, 중국, 독일, 미국 공동연구팀이 밝혀냈다. 이 내용은 2018년 5월 10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실험 후 만탑산은 최대 3.5m까지 수평 방향으로 흔들렸고 지반은 7일간에 걸쳐 중심부를 중심으로 약 50cm 가라앉았다. 이수곤 교수는
산 집안이 침하했다는 건 땅속 갱도에 생긴 균열이 만탑산 정상부까지 길게 이어졌다는 의미라면서의 긴 균열을 따라 방사선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균열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메울 수는 있으나 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핵실험장 폐쇄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했다. 풍계리 일대는 지하수가 풍부하다. 북한 전체 지하수 보존량의 20%를 차지한다.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도 높다. 만탑산에서 발원하는 물을 장흥천이라 부르는데 이 물길은 길주군을 거쳐 동해까지 흐른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무너진 정도와 갱도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지하수가 들어가기 좋은 구조라면 유동성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표면에도 틈새가 생겼다면 과거 핵실험 때 쌓였던 방사성 물질들이 위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질 구조의 파괴 수준과 지하수의 침투량 등을 알면 유출된 방사선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면서 만일 일정량의 지하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를 주민들이 식수로 썼다면 과피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원인 모를 두통, 혈액, 피부염, 메스꺼움 등에 시달리는 길주군 주민들도 증가했다. 주민들은 이를 귀신병이라 통칭한다고 한다. 지난해 9월 20일 북한 핵실험 피해 증언 기자회견에서 피폭 사실을 증언한 탈북민 이모 씨는 길주군 주민은 풍계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폭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핵실험 후 하나둘씩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고 병에 걸린 지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다. 3차 핵실험 당시까지 길주군에 거주했던 그는 길주군에 남았던 아들 또한 결핵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4명의 탈북민이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의 저명 핵물리학자인 왕나이엔 전 중국핵사회 이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방사선이 누출되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매우 큰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을 위협하는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분화를 자극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대북 소식통은 최근 백두산에서 새들의 집단 이주 모습이 식별되고 있으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동북 삼성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다고 했다. 백두산 인근에서 관광업을 하는 모 씨는 최근 동물들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며 화산 연구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공안에 연구자들의 방문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까? 한다면 언제일까? 전망은 엇갈린다. 해외 정보기관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A 씨는 추가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차 핵실험에서 기대효과 검증이 모두 끝났고 앞으로는 핵 소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2로 성공 자축 기념 강연회에서 당 조직 지도부는 우주강국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핵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라면서 북한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핵잠수함 등 핵 고도화와 인공위성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 현재 북한군 5개 연대가 러시아에 들어가 북러가 협력 중이라면서 핵실험보다 향후 지속될 미사일 위성 발사를 신경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북한의 ICBM 도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에 가장 효과적인 건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핵실험이겠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실제 핵폭발 없이 실험하는 임계전 실험을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핵실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 포럼에서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술핵 수준의 위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연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같은 날 포럼에서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핵무기 완성도 검증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간 핵전략 기획 운영 지침 작성 등 가시적 성과를 예고한 오는 6월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이후와 11월 미국 대선 사이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다 장기적으로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북한이 핵단판 카운터파트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면 미 대선 전 핵실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